윤정민 인사올립니다. 큰 박수와 합창! 니마! 니마! 인손으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좋은 집에 전옷에 잘 먹고 잘 살고 마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시는 삶마다 잘 되시고 부디 부디 건강하세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20년 됐네. 부른 지가 20년 됐습니다. 참 가사 좋죠? 내가 왜 20년 됐냐면요. 20년 전에 나도 진짜 이뻤네. 진짜 몸매 잘 빠지고 이뻤어. 나하고 하룻밤만 아빠만 자자고 애원하던 놈하고 내가 살림을 치르던데 그 놈이 세상에 나하고 살다가 보니까 밤들이 별로 좀 선찮았던지 어떤 년 내보다 더 이쁜 년 만나가고 가버리고 시불놈.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20년 동안 불렀네. 시불놈 찾았어. 그 혹시 날 버리고 간 놈 여기 없어? 어디 비슷한 놈이 아까 하나 돌아던디. 20년 전에는 그 놈도 참 잘생기고 그렇더만 내가 본게 혹시 비슷한 놈이 아까 오던디. 앞에 아예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하고 옛날에 타는 그 사람 같대. 그것도 뭔가 좀 지키라고 뺏기기 싫어가지고 나가면 알았어 다 받아줄게. 지금은요 혼자 산지가 벌써 20년이 되다 본게는 나도 지금 눈깔이 디비지가지고요. 예, 이제 아무나 좋아.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뭐,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인간을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지내. 그런데 오늘 저녁 예쁜 짝지가 하나 다 하나 오늘 저녁 이렇게 부부간이에요. 그런데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 안 돼. 실증이 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바깥 앉아갖고 모르는 치가 눈을 감고 손도 한번 쪼물어주고 마누라 모르게 해야 돼. 알게 하다가 눈티박티가 되도록 맞지 말고. 예, 그럴 때는 예, 근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군인에서 똑같이 낳기 때문에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시불 무제덕인가 옆에 쪽에 지금 마누라보다 이쁠 잘생기다 싶으면 내가 저거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10명에 다 그래 남자들은. 근데 우리 여자들도 똑같다. 나도 그래. 나도 여기 오늘 내가 가만히 저 바깥에서 다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10명 있더라고. 이 윤정이가 보기보다 이래도요 아직까지 그 시기가 나오거든. 괜찮아. 한번 잡으면은 착 붙어갖고 안 떨어지고 싶어서 내가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들거들랑 돈도 싸. 3만원만 주면 돼. 오늘 저녁 다 싸게 갈게. 아이고 까지 3만원이 어떤 놈은 돈 안 받고도 간다 가던데. 그때 난 혼자 멀리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왔기 때문에 갈 때 차별을 해가 가야 돼. 그래서 네, 한 사람 앞에 3만원씩이면 하루 저녁에 예쁨만 하면 30만원이면 뭐 기름값을 대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점 자신 있다니까. 나이는 비록 90이지만은요 여자가 왜 90에 이래 파당파당 하냐면은 항상 음악에 취해서 지랄 연병을 뜨면 안 늙어요. 그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얼굴이 훤하다. 네, 음악 소리 나면 인상을 찌푸고 기질을 떠는 거는 빨리 뒤지네. 그죠? 정말입니다. 항상 즐겁고 예, 내가 마음이 좋고 우리 거지들한테 이렇게 보답하면은 자식들도 잘 때려. 그죠? 이렇게 오신 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료! 윤정이가 찌찌가 조금 큽니다. 찌찌 맞추고 경례!
고맙습니다. 이쁘게 생겼다. 저것들은 밤들도 잘하고 서방도 잘 만났을 게 더 나을 것 같아. 팔자가 들어보니 꼭 나한테 생긴 게 팔자가 들어보려 진짜. 그 정작 그저 말 안 해요. 예, 주로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문교부 장관, 국회의원 마누라도 봐보세요. 하나도 여자 나온 데가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뚱뚱할 퍼질 때로 퍼지는데 그것들은 어디서 복이 맞는가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게 생겨도 팔자가 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윤정이가 너무 못생겼는데도 이 팔자가 더럽네. 그죠? 근데 여자는 차후지간에 다른 복 타고날 거 없어. 여기 복만 타고나면 돼. 여기 복만. 그죠? 우리 언니 맞지? 여기 복만 타고나면 돼. 왜냐면 옛날에는 그래요. 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간통제가 없진 않거죠. 근데 아무나 다리고 사도 없는 거, 걱정 없는데 옛날에는 서방이 버리다 안 주면은 묵고 살기가 힘들어요. 실제 소방을 맞았다 하면 친정에 가도 맞아 죽어. 가볼다 갈 데는 없네. 그러다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서방이 이미 다 보면 내가 이것을 다리고 평생 살아야 되나 싶어서 지구수에 가면 신중바가 채갖고 살림 산다고 불뚝마에 앉아서 불 뗀다고 지랄된 병 뜯어보기는 얼굴 갈 곳에도 없고. 그러면 니나로 집에 가면 가서 나가 이쁘게 하고 오빠 15살 하면서는 애기를 치지. 그러면 그런 것들 하고 다락방을 탁 잡으면 아저던 것도 불뚝불뚝불뚝불뚝 들어서는 기라. 그렇게 남자들이 바람을 안 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밤일도 그렇다고 잘하나 밤일도 잘굳게 하지 점도 없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야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늘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중을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같이 저렇게 가다가 내 가가 있어. 내 가 돌이 탁탁탁탁탁 밖에 있는 데다가 당신하고 지금 헤어지고 나면은 평생을 내가 이거 한번 찾아가기 힘들 것이고 마지막에 한번 하고 가야 되겠나 싶어서 서방님이 말을 끄다가 탕리피 나놓고 하니까 세상에 아프니까 여자가 아프니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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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힙을 막 돌리지 지금. 그런 게 맛이 얼마나 있던지 이런 여자를 내가 보내놓고 내가 또 어찌 살까 싶어서 다시 다리고 왔다는 게 옛날 말이 있습니다. 여자도 다뤄야 돼 다뤄야 돼. 너 먹거만 맛있는 게 아니고 내 말하고도 다루면 다 맛이 있어. 내 말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수도 한번 치시고 그러면 끝나. 장구를 한번 칠까? 노래 한번 더 하고 칠까? 노래! 누가 노래? 자 우리 이제 보람이가 예. 물 한 잔 주시고 보람이가 여기에 저 세팅 한번 해주시고 노래 한 곡만 더 주세요. 뭔 노래 부르느냐? 여기에 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이름도 좋고 다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 뭔 노래를 좋아하는 건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네. 가슴이 뜨 그래. 엄마 뭐 주세요. 우리 새끼 이 새끼가 내 새끼요. 세미 닮아서 이 새끼도 거지 하지 마라 할 때가 끝까지 거짓말 흘리고 야가 이래도 대학 나왔네. 애미가 버리갖고 거짓생활 해갖고 공부시키나 때문에 끝까지 거짓한다고 씨불놈이 새끼가 지금 내 팔자가 그렇어. 가라가! 자 뭐야 같은 친구? 사랑아 내 사랑아 호랑이 씨불 갈래 내 사랑아. 장구 치면서 한번 할게 그러면 네 누가 한개 해드릴게. 이야, 당신하고 나가 딱 살면 되겠다. 진짜 맞네. 네. 여보 오늘 혼자 왔지요? 옆에 달고 오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꼭 넘어가고 와야 돼. 근데 남자끼리는 그 시기가 안 되니까 들쳐 좀 휘어지고 좀 밤에 생각날 때는 윤정이 다음씩 불러주고 그러시오. 항상 나는 문을 늘어놓고 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사랑아 내 사랑아 호랑이 씨불 갈 내 사랑아 한 곡 받겠습니다. 자 박수 하!
그랬지. 근데 싸우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사람이 항상 이런 데서는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 돼. 어제는 싸움을 해서 난리네. 윤정이 보려고, 서로 보려고. 이 윤정이 인기 그리 있는 줄 몰랐네. 예, 푸른 극장에 진짜 얼마나 하네요. 먼 데서까지. 예, 세상에 싸움을 하고 난리다니까, 진짜. 어쩌면 봐봐요. 그러듯이 오늘은 싸운 사람이 없어. 좋다. 항상. 예, 항상 좋아. 예, 싸우지 마시고. 예, 자, 장군은 조금 있다가 하나만 더 치고요. 지금 내가 뭔 노래 부르냐면은, 이거 안 날리는 얘기야. 인생 부르면 울고 싶은데. 인생 부르면 울고 싶어. 오늘 우리 모종에 왔잖아요. 맞죠? 모종에 있는데 우리 오른 가수들 앞에 내가 이 거지가 부르면 안 되지. 예. 그거는 가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못 부르면 된다고. 못 부르면 되지. 하지만 우리 정혜선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우리 동생입니다. 20년 됐죠. 그저만 아니고 20년 됐습니다. 이 모종의 노래는 추자도 아가씨 여식의 놈이랄까 남은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목소리에 내하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 거지 하기 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무대에 들어갔다 카메라 전이나 주지 말지 부르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내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 또 들었을 줄 몰랐네. 그게 바로 사람이 인간이란 것이 사람 팔자 시간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남을 흩뜨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기 오신 분들은 예, 자식을 봤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뭐 기분 좀 나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생 한번 할까요? 불러도 될까요? 하, 우리 정이야 나 보고 용할까 아이가? 정이 어디 있냐? 갈 수 없어요? 없으면 당이고 옆방까지 없지 그러면 안 느낀다 이가 그죠? 예, 예, 오늘 모종에 오늘 안 오지요? 안 오면 참한다. 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가수가 옆에 있는데 대단한 게 불러가고 잘못 불렀다 하면 명물 시끄러 먹네. 그래서 내가 자신은 없어요. 한데 내 자 사랑하는 동생이 또 가자 팬님 갔는데 우리 정의 노래 불러달라고 하니까 한 곡만 내가 불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란다 나도 그죠? 예, 갈게 니만 하라고 알았다 나 오늘 니만 안 부르라 했는데 불러줄게 예, 니만도 불러드리고 예, 제 노래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오 인생
고맙습니다. 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사랑하는 동생님 노래를 부르니까 좋아서 그렇죠. 그죠? 가만히 감히 거지가 가수 노래를 따라 부를수록 힘들어요. 실제. 예, 하지만 지금은 나오는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 저도 내 노래 한번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도. 리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제 노래 한번 하고 예, 복장부터 한번 더 치면서 나중에 이제 뭔 노래 부르냐면 남자의 기 남자의 눈꾼요. 노래가 기가 차네. 그 두 개는 이 윤정이 세상에 살아오면서는 할 만한 여자라. 예, 내가 참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제 노래 한번 하고 이정희의 대모 윤정희 화이팅!
네,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뒤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우리 삼식이 삼수이도 있고 정혜씨도 있고 참 많습니다. 오늘 예, 진짜 짱짱한 분이 오늘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남자의 눈군요. 비록 남자의 눈물이지만 알고 보면 여자의 눈물입니다. 이 윤정의 눈물이에요. 예. 나도 어디 가도 옛날에 어디가 물어보면 천만을 내보고 야 니는 야 30살 되면 야, 손에 물 한 번 안 짓고 이제 잘 살겠다 하다가 씹을 거야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거지하고 있네. 절대 점쟁이 말 믿지 마. 그것들 처음부터 사기꾼들. 자 남자의 눈꽃녀 한번 갑시다. 켜! 주시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하지 마. 아셨죠? 자, 우리 데모입니다. 사실. 에, 뭐 아니 나까지 눈물이 나가니까 진짜 이 사회자까지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나 둘 셋 되면 불 한번 일단 꺼주시고요. 자, 윤정님의 90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불어주세요.
아들이야? 아, 손자, 손자. 아이고, 아, 저 손, 가만 있어봐. 아, 여기는 이제, 여기도 손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손자가 머리가 대각박이 허해가지고. 하기가 90이니까. 손자가 머리가 허해되네. 맞네. 얼른 인사 다시 한 번. 실은 윤종님 매니저입니다. 아, 매니저. 그럼 이리 오세요. 이제 중간에 오셔서 한 말씀 해야지, 팬분들한테. 전국에 있는 팬분한테. 예,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몰랐어요. 아직까지 며칠 남아서 그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정말 아직까지 저 이때가 살면서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연 잘해달라고 금방수와 함성 한번 더!